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 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제가 캐나다 이민 중 뭔가 좀 빠르고 쉬운 방식이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민 방식들을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3편으로 AIP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AIP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 AIP에 대한 인기가 좀 주춤하죠. 그 이유와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AIP는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AIPP라는 이름으로 이 중간에 P는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해서 파일럿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파일럿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5년간 운영해 본 결과 매우 괜찮네 해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규 이민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P는 아틀란틱 이미그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이 아틀란틱이 이제 대서양이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이쪽은 태평양이고 캐나다 동쪽 끝은 이제 대서양인데 이 대서양과 접하고 있는 4개 주가 연합으로 만든 약간 빠른 주정부 이민 플러스 연방 이민이 합쳐져 있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이 연방 정부 입장에서 너무 영세한 이 4개 주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을 세팅해 줬고 주정부의 인증과 연방 정부의 인증이 결합되어서 매우 빠르게 영주권이 지급되는 방식을 선택했었죠. 이 4개 주는 우선 노바스코샤주, 이 4개 주 중에는 노바스코샤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노바스코샤주, 그리고 뉴브런스윅, 그리고 뉴펀들랜드, 그리고 PEI.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주 이 네 개 주 중에는 PEI는 준주라 그래서 주보다는 좀 급이 좀 낮은 정도의 단위인데요. 어찌됐건 네 개 주가 연합으로 만든 이민 제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AIP 프로그램은 아주 특징이 뚜렷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영어 실력이 좀 낮아요. 여기가 최소 리퀘어먼트가 좀 영어가 낮습니다. 그래서 CLB라고 하는 기준으로 4나 5 정도. 그래서 IELTS 5.0이나 뭐 4.5 정도도 이민이 가능한 방식이고요. 다른 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좀 자격 조건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주권까지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매우 짧고 빠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고용이 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도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45세 이하의 경우 조금 유리하고요. 그 이상이라도 조금 불리할 뿐 영주권은 가능합니다. 해외 경력을 인정해줘서 이론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출국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건 저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네 개 주의 각 주별로 지정된 업체 가서 각 업체들이 주정부 이민국에 신청을 해요. 나 AIP 신청하는 자격 조건 되나요? 물어보고 자격을 받습니다. 이 회사들만 AIP를 신청해 줄 수 있고 job offer를 주게 되는 거죠. 사람을 뽑아서 job offer를 주게 되는 거죠. AIP 수속 기간 중 임시 취업 비자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LMIA 같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LMIA와 영주권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AIP 프로세스는요. 만약 이 기업이 AIP의 신청이 완료되어 있는 회사라면 그 회사 이제 취업을 하시겠죠. 취업이 되면 일자리 제한 승인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주정부에 넘깁니다. 나 이거 취업했어요. 이걸 넘겨주면요. 이쪽에서 이제 PR, 영주권과 취업비자가 동시에 신청이 되고 취업비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나온 취업비자, 취업비자는 얼마나 나오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취업비자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취업비자가 나오면 취업비자를 받아서 먼저 일을 시작하는데 먼저 일을 시작한 다음에 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영주권이 발급돼 버립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청으로부터는 1년이 조금 넘을 수 있는 영주권 발급되는데 1년이 조금 넘을 수 있지만 사실상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영주권이 나와 버리는 아주 빠른 이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AIP 프로그램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 가지가요. 이 아틀란틱 하이 스킬드 프로그램과 아틀란틱 인터미디어 스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건 직종으로 좀 구분을 해 놓은 건데요. 요 두 개는 이 네 개 주에서 유학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1년 이상의
한국에서의 경력을 앞세워서 동종 직군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 아틀란틱 이미그레이션 죄송합니다. 아틀란틱 인터내셔널 그레듀에이트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아틀란틱에서 우리 네 개 주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신청하는 방식을 말해요. 여기서는 경력 없이 학력으로 이 경력을 채워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 다 일 시작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인 건 똑같습니다. 요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AHSP, AISP, 굳이 이거 뭐 High Skilled, 뭐 Intermediate Skilled로 구분하지만 결국은 한국에서 바로 취업해서 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고졸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고졸 이상이고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1년은 1560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뭐 회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아틀란틱 4개 주에 회계사 혹은 회계 쪽 일로 job offer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니까 인정이 되겠죠. 풀타임에 준하는 파트타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조건이고 job offer는 여기는 tier라고 해서 옛날로 따지면 NOC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tier 0, 1, 2, 3까지 4까지는 인터미디에 속하고 3까지는 하이스킬드에 속합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CLB는 4나 5 이상. 이건 직군별로 조금씩 그 성적이 조금 달라서요. 그냥 IELTS 5.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정증명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 없습니다. 뭐 누구나 충족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한국에서 바로 취업에서 가는 취업이민의 방식이가 되는 거죠. 취업이민의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GP라고 있어요. AIGP는 우리 주에서 2년제 이상 과정을 졸업해 합법적인 학생 비자로 그리고 졸업 후 2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학업 기간 중 최소 16개월 이상 아틀란틱 내에 거주해야 돼. 그 말은 온라인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다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풀타임이어야 하고 어학은 안 돼. 아틀란틱 4개 주 지정 공립학교만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노바스코시아 커뮤니티 컬리지 NSCC, 뉴 브런스윅 커뮤니티 컬리지 MBCC 같은 학교들이 이런 이제 이민 제도를 보고 학생들이 조금 몰리게 된 거죠.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경력 필요 없고 이 학교 졸업하면 3년짜리 취업 비자 주잖아요. 이 취업 비자를 가지고 풀타임 job offer를 받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job offer를 받으면 그 job offer를 준 회사가 AIP가 가능한 회사여야 하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취업을 하려면 동종 경력 1년이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유학을 통해서 취업을 해라. 이게 AIP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AIP는 결국 취업에서 영주권까지 발급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인기를 이제 모든 게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좀 뭐라 그럴까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고용주가 좋은지 고용인이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신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한 5년을 운영해 보니 여러 가지 폐단도 나오고 문제점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허점도 드러났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완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허점이 있었나? 자, 첫 번째. 잠시만요. 이 지우개로 조금 지워서. 자, 지웠습니다. 자,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됐네요. 자, 첫 번째. job offer를 바로 받아가는 게 이 두 가지 형태잖아요. job offer를 바로 받아갔는데 어차피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job offer가 나와서 AIP를 신청한 거죠. AIP를 신청하면 옛날에 통상적으로 9개월 안에 영주권이 발급이 됐는데 9개월 안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취업 비자를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취업 비자를 주는 게 비자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워킹 퍼밋을 줍니다. 워킹 퍼밋을 받은 우리가 캐나다에 입국을 하면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캐나다와 ETA, 전자비자, 무비자 협정국이기 때문에 ETA만으로 입국하면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받아서 일을 시작하면 벌써 3개월이 지난 상황이니까 9개월까지 한 6개월만 일 더하면 영주권이 나오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일하는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발생했어요. 내가 워크퍼밋을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가겠다 해서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이게 한 6주 정도 소요돼요.
그럼 6주 정도 또 소요됩니다. 두 달 반이잖아요. 한 달 반이잖아요. 한 달 반 또 시간 끌다가 항공을 그 2주 뒤에 끊어. 그러면 거의 또 두 달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 3개월 취업비자 받는데 2개월 해서 5개월의 어떤 시간을 허비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개월을 허비한 상태에서 입국을 하게 되면요. 뭐 한 넉 달? 세네 달만 일하면 영주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영주권이 나왔어.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영주권 받으면 이 시골에 가서 일할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동합니다. 영주권 받으면. 사표 쓰고 그냥 바로 이동하는 거죠. 그랬더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영주권 서포트 다 해주고 사람 뽑으려고 애를 써서 ARP도 가입하고 해서 내가 사람 뽑아왔는데 이 사람 뭐 한 서너 달 일하고 그만둬버리네? 하니까 고용주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자 이게 1번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 번째 문제. 이게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게 딱 매칭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아틀란틱 사계주는 다 바다를 끼고 있어서 어업 쪽에 혹은 수산업 쪽에 발달되어 있고 사과농사 같이 농업들도 좀 발전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뭐 IT 프로그래머가 현지 가서 IT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산업적인 기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AIP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몸을 쓰는 어떤 일이거나 아니면 호텔이나 모텔 혹은 레스토랑, 편의점 이런 쪽에 일자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수산물 공장 이런 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매칭되는 경력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경력을 흔히 말해서 이제 가라로 만드는 거죠. 위조해서 막 들어간 거예요. 나중 보니까 엉망이 된 거죠. 서류적으로 밝혀지니까. 따라서 이런 병폐가 또 발생했어요. 자, 세 번째. 고용주들이 아, 나 석 달만 일하고 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당신이 우리 가게에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1년 정도 일하면 그때 AIP를 신청해 줄게 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꼬드겠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어 그래? 오케이 뭐 1년 뒤에 신청해도 다른 이민보다는 빠르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들어가는데 취업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비자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비자로.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데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옆집에서 신고를 하네. 저기 불법 이민자 뭐 불법 체류자 혹은 일할 수 없는 사람 일하고 있어요. 신고해서 서로 막 난리가 나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처음에 이민법이 들어서면 대부분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리를 하고 고용주들도 이제 함부로 AIP를 신청해 주는 것보다는 취업비자가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주에서 포스트 그레이드 워킹 퍼밋 졸업 후 취업비자가 있는 사람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오면 아 일을 한 두세 달 시켜보고 괜찮다. 그러면 AIP를 신청해 줄게. 그러면 앞에 한 두세 달 실습하고 뒤에 영주권 프로세스가 좀 늦어졌거든요. 한 1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1년까지 치면 한 1년 3개월 일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리를 잡으면서 한국에서 바로 취업해서 가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는 활성화가 좀 안 됐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U로 시작하는 어떤 이주공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뭐 5천만 원에 팔았죠. 5천만 원 내면 1년 안에 영주권 받게 해줄게. 좌합 매칭 다 하고 서류도 우리가 알아서 위조 다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사람들을 막 매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기막힌 룰이 있었던 게 만약에 불발이 되면 30%를 제외한 70%만 환불해 줄게. 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계약할 때도 괜찮네라고 계약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얘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잔매칭도 하지 않았던 거야. 혹은 거짓말로 매칭해 주는 척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30%를 제외하고 환불해 주는 거야.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그 유로 시작하시는 분은 자 8천만 원이었다. 그래서 30%, 3, 8, 24, 2,400만 원 자기가 굴곡하고 나머지 5천 몇백만 원 환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원래 노린 건 이 장사야. 2천 몇백만 원씩 몇 명만 해도 큰 돈이 되니까. 이런 막 사기꾼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막 AIP가 매우 이렇게 혼탁해졌습니다. 혼탁해진 AIP가 지금은 매우 정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가지고요. 지금은 AIP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전부 다 이제 졸업 후 취업비자 이걸로 갑니다. 졸업 후에 취업해서 AIP 하겠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제 따라가죠. 따라간 배우자가 이걸 노릴 수 있다 정도? 배우자 워킹 퍼밋이 없지만 이 AIP를 이용해서 취업비자를 받게 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쉽고 빠른 이민법이네. 많은 사람들이 갈 것 같지만 실제로 많지는 않은 수요가 바로 AIP의 특성입니다.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그리고 거기서 뭔가 연결될 만한 뭔가가 없고
MBCC나 NSCC가 캠퍼스가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전공별로 내가 정착해야 될 도시가 다 다르고, 그나마 여기서 제일 큰 도시는 노바스코샤인데, 노바스코샤 자에 그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칼리지 NSCC죠. NSCC의 전공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진행하지 않는 게 AIP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P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민을 할 수 있고, 2년 후 자정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영주권을 바로 신청해서 1년 안에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만 해도 매우 매력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AIP 프로그램은요, 주정부에 지정된 업체로부터만 job offer를 받아야 해요. 근데 이 업체가 아직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이 업체들이 보통 그 사람을 뽑을 때, 당신이 일하면 우리가 AIP를 신청해 줄게 라고 말하지만 실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회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 전에 AIP 신청 가능한 여부로 꼭 확인하고 이제 취업을 하셔야 되죠.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분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지 다른 나라, 중국, 그 다음에 남미 이런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서 지원자가 많아서 영주권 승인까지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기존에 6개월에서 지금 1년 이상 정도 소요되고 있다. 잡업퍼를 받고 임시 워킹 퍼밋이 승인 나기까지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최고 한 3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그 전에 이제 고용주들이 미리 와서 일을 해달라 하거든요. 아, 뭐 어제 뽑았으니까 뭐 일을 해줘.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의료보험이나 자녀무상교육은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또 혹시나 AIP가 불발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있으니까 약간 리스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취업해서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한국 경력과 영어 성적만으로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갈 수 있지만 현실은 불가능에 가깝고, 실제로 AIP가 과거에 이렇게 진행된 경우도 한국에서 영주권 받은 케이스들은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 지인들을 이용해서 영주권 받은 경우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 AIP도 캐나다 유학을 해야 안전하다. 그래서 노바스코샤, NSCC나 MBCC를 해야 안전하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 똑같이 컬리지 2년 졸업해서 취업해서 영주권을 딴다라는 전제하라면 AIP는 여전히 쉽고 빠른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 주 중에서도 또 다른 카테고리인 IGID라는 기가 막히고 더 빠르고 더 쉬운 이민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International Graduate in Demand이라서요. 쉽게 말하면 부족 직군을 위한 국제 학생, 국제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이 IGID는요, NOC 직군으로 Paramedical Occupation, Pharmacy Technician, 약사 보조, 요건 약간 응급치료 요런 쪽이죠. 그 다음에 간호보조, 헬스케어라고 불리우는 모든 환자와 관련된 서비스 직종 모두 다 속합니다. 그 다음에 EC, 유아교육학과, 이렇게 해서 네 개 직종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지금 위에 두 개 직종은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 어떤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아래 두 개 직종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직종으로 많이들 졸업하시죠. 쉽게 말하면 이 위에 거를 CCA라고 하고 이 밑에 거를 EC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수업하고 위 직군들 중 공부한 분야와 같은 직종으로 job offer를 받으면 경력 무관하게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앞에 AIP와 똑같아요. 영주권을 신청하면 한 3개월, 근데 이건 조금 더 빨라요. 요즘은 3주 만에 워킹 퍼밋이 나온다고 해요. 3주 만에 취업 비자 나오고 1년 안에 영주권이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나이는 19세에서 55세 사이,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되고, 언어는 CLB5, IELTS 5.0이면 됩니다. 요게 이제 IGID죠. 그래서 노바스코샤 주의 이민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근무 경력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공립 컬리지, 사립 컬리지 모두 다 인정됩니다. 단, 이민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 딱 지정해놨어요. 아무나 할 수는 없는데 이미 딱 지정해놨어요. 부족 직군인 만큼 타 직업에 비해 취업이 매우 유리하고 거의 100% 개런티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매우 빠른 영주권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사립 공립 컬리지를 졸업하고, 근데 대부분 1년제예요. 1년제. 아까 제가 말한 CCA나 ECE 과정이 두 개 다 1년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졸업하면 취업 후 바로 영주권 신청하고요. 이제 취업 비자 한 3주 정도 걸려서 소요되고, 발급이 되면 영주권은 1년 정도 걸려서 영주권이 발급되는 게 IGID, 이제 노바스코샤 주 이민 제도죠. 그런데 요즘에 이 1년짜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NSCC 노바스코샤 커뮤니티 컬리지도 있지만, 두 번째 옥스퍼드 인터내셔널 컬리지라는 곳에서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옥스퍼드에서 제공하는 1년 과정이 폭발적으로 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실제 이 옥스퍼드는 이 CCA 과정을 이미 3년 동안 운영을 해서 개런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헬리팩스 쪽에서는 어머님 학생들이 무상교육하러 갔다가 이런 게 있네, 괜찮네, 그래서 바로 그 어학원에서 무상교육 받다가 옥스퍼드로 진학해서 1년제 졸업하고 취업, 얘들 100% 개런티 해주거든요. 취업이 개런티되고, 만약 취업을 못할 시 이 OIC에 냈던 학비를 다 돌려줍니다. 개런티해서 돌려주는 거죠. 이건 주정부도 개런티를 해주는 거니까 뭔가 제일 확실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이제 ECE 과정을 다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CCA도 운영이 되고 ECE도 운영이 되는데, 현재 이제 노바스코샤 주는 2026년까지 한 5천 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들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아 교육 관련되어서는 부족 직군으로 예상이 되고, 캐나다 잡뱅크라는 곳에 들어가서 Early Child Educator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유아교사의 부족은 취업시장은 베리 굿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매우 좋은 취업 환경이다. 그러니까 100% 취업을 개런티하는 거겠죠. 현재 가장 쉽고 빠른 이민법이 아닐까. 아마 밴쿠버가 누렸던 이런 모든 인기들을 이 옥스퍼드가 진행하는 이 IGID 이민 제도가 다 빨아먹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서는 AIP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렸고, AIP도 좋지만 AIP보다 더 쉽고 빠른 게 똑같은 지역에 있는 노바스코샤주 할리팩스의 IGID 프로그램, 물론 전공은 이제 한정적이죠. 요거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엔 또 더 쉽고 또 재밌는 이런 이민 제도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